많이 섭섭했나 봐요. 이거 다 찬다는 거 아니야. 9m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나 어디 데려가달라. 시원한데. 오늘 시원한 데 가서 놀면서 칼로리를 소비하느라고 지금 가고 있어요. 나 어디 데려온 거야? 준현 씨 아주 신나셨네요. 오, 실이다, 실이다. 우와. 아, 실내 스노우파크였군요. 오, 개 있다, 개. 개 오, 개. 모형 아니야, 모형 아니야.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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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시 게요. 오래돼 이거. 엄청 시원해. 형 진짜 안 추운 거 봐. 아 나 좋아. 요리 진짜 많지. 아 좋아. 기다리던 개썰매를 타보는데요. 그런데 개들은 괜찮을까요? 형, 눈 타는데 제가 소리를 지르는데? 좋아, 좋아, 좋아. 아, 미안, 좋아, 미안. 좋아. 되게 순진한 친구였는데, 형 타니까. 미안. 야!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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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아. 야, 오, 얘는 엄청나. 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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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형 때문에 지금 주차가 안 돼요. 주차가 안 돼. 나 때문에 그런 거냐? 그래. 사고가 몇 분이라는지 몰라. 형 타면 안 돼. 미안해. 아니, 미안해. 아니, 흰색 걔가 아까 뛰면서 몇 분 뒤로 갔어. 뒤로. 미안해. 조안 만져. 조안 만져. 아, 얼마나 무겁다고. 개 삐졌네, 개 삐졌어. 참. 준현과 경환은 즐거운 썰매 타기로 권장 운동 칼로리를 모두 소모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신나게 운동을 했으니, 자, 이제 먹어볼까요? 줄이 있는 준현도 점심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제육덮밥 하나 주세요. 제육덮밥이면 되겠지? 점심? 제육덮밥. 700칼로리짜리 시켰어. 아이고. 준현씨, 그래도 점심 제대로 드시겠네요? 태호는 오늘 점심으로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요. 650g에 979칼로리야. 나트륨도 많고. 아휴, 먹고 싶은 걸 못 먹네. 반면 억지로 먹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채우기 위해. 아, 먹을 거 아니야. 삼국씨, 이러다 정말 원숭이 되겠어요. 조금 귀찮아도 그냥 챙겨 먹어야 돼. 준현은 점심 식사로 제육덮밥을 선택했습니다. 와, 너 진짜 과학자 같다, 과학자. 능수능란하다, 이제. 세계 10대 슈퍼푸드. 하나 맞춰봐. 달걀. 달걀 없어요. 거북콩 없어요. 김치 어? 김치 없어요. 전복은 없어요. 돈가스 아이고. 제육덮밥 맛은 있지만 칼로리는 높지 않을까요? 칼로리 찾으려고 뭐 보다가 그 질문이 밤 10시 반에 뭐 이것저것 먹었는데 이 사람 먹은 양이 1830칼로리야. 1830. 아니 나보다 더하네 이 양반은. 1830칼로리를 한 끼 먹어. 아 이분도